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명의 장아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산마늘 잎을 가지고 장아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깃집에서 고기와 함께 삶을 많이 사드시는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한번 씻어보겠습니다. 다 씻은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챙겨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간장 장아찌 해보겠습니다. 갖고 계시는 이렇게 비슷한 컵 있으면 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진간장을요. 두 컵 반입니다. 그 다음에 올리고당이거든요. 두 컵입니다. 두 종이컵이고요. 180ml 짜리입니다. 식초 한 컵이거든요. 종이컵으로. 그리고는 물입니다. 물 한 컵 넣고. 이제 구워 넣겠습니다. 지금 한 반 정도 찼거든요. 이걸로 숨을 좀 죽이겠습니다. 이렇게 놔두면 숨이 죽거든요. 찜통에 한 이유가 이걸로 눌리려고. 이렇게 하면 눌러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완전히 국물이 다 잠길 정도로 눌려진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 눌려놓고요. 나중에 이제 안에 명이 나물을 좀 뒤집어줄 겁니다. 2시간 후에 뒤집어주고 또는 뒤집어주고 해서 숨을 완전히 죽여주겠습니다.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뒤집어주면서 한 6시간 정도 지났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숨이 좀 죽었습니다. 이렇게 숨이 죽으면은 좁은 데다 옮겨 담겠습니다.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간장을 좀 손실을 좀 적게 하려고요. 이렇게 담아놔야지 간장 버리는 부분이 좀 적더라고요. 안 그러면 간장을 너무 많이 버리게 돼서. 자, 이 정도? 요거는 따로 담아 놓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넣고 우선 이것도 숨을 좀 더 죽이고요. 요게 숨 죽으면 또 통에 마저 같이 넣어두면 됩니다. 실온에서 지금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. 조금 더 새콤하게 드실 분들은 여기다가 식초를 미리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. 여기 숨이 죽으면서 이게 좀 내려가거든요. 그래서 남아있던 명이나물까지 함께 넣어서 제가 눌러놨거든요. 이렇게 눌러서 국물에 잠겨있게 하시면 되고요. 이거 한 이틀 이제 바깥에 놔뒀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냉장고에 넣어놓겠습니다. 절여진 색깔이 나옵니다. 이제 드시면 돼요. 이거 지금부터 드시면서요.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. 냉장고 넣어놓고 계속 한 1년 이상 드시면 됩니다. 명이 나물 장아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맛이 끝내줍니다. 너무 맛있네. 삼겹살과 자 이렇게 매운 고추 한 개 이렇게 싸서 먹으면 와 끝내줘요. 끝났어 끝났어. 어떻게 뭔지 삼겹살 구운 마늘 뜨거워.